이번에는 집합 X가 원소는 똑같아요. 4개가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그런데 3번 합성을 합니다. X로 시작해서 3번 합성했더니 다시 자기 자신이 되었더라는 거죠. F를 3번 적용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때도 원소 4개가 다 항등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4개가 항등, 3개가 항등, 2개 항등, 1개, 0개가 항등인 함수. 그럼 모든 경우가 다 취급이 되니까 원소 4개가 항등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1에서 1, 2에서 2, 3, 3에서 3, 4에서 4. 그대로 이어지죠. F를 3번 해도 몇 번을 하더라도 이거는 항등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1개 있어요. 자, 원소가 3개가 항등인 함수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1, 2, 3이 항등이다. 자, 그럼 4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는 항등은 피해야 되니까 1, 2, 3 어디론가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가 3으로 갔다. 그러면 4가 3으로 갔고 4가 3으로 갔죠. 4가 4로 가야 되는데 4가 3으로 간 게 돼요. 그러니까 항등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원소 3개가 항등인 것은 0개다. 원소가 2개인 거는 어떨까요? 자, 원소 2개가 항등인 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1과 2가 항등이라고 생각하고 항등은 2개이니까 3이 갈 수 있는 거는 4밖에 없어요. 여기서 4로 가고 여기서 4로 가는 거죠.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이 4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가버렸어요. 자기 자신으로 못 돌아갔죠. 원소 2개를 가지고 3번을 합성을 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소 3개를 가지고 돌려줘야, 3번 돌려줘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2개만 갖고는 2번 돌렸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3이 3으로 갔고 4가 4로 갔죠. 원소 2개가 항등인 함수도 0개죠. 자, 원소 1개가 항등인 함수로 생각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 항등이라고 생각하죠. 뭐 2가 항등일 수도 있고 3이 항등일 수도 있고 4가 항등일 수도 있고 네 가지가 가능하니까 일단 1이 항등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2가 이제 갈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2가 1을 못 가죠. 원소 1개가 항등이니까 그러니까 3으로 가든지 4로 가야 돼요. 일단 3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죠. 그럼 이제 3과 4가 남았는데 3이 갈 수 있는 게 2와 4예요. 그럼 3이 만약에 2로 가버리면 4가 4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건 항등이죠. 그러니까 3은 4로 가야 되고 그래서 4는 2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계속 되는 거죠. 3이 4고 3이 4고 2는 2로 갔고 3은 3으로 갔고 4는 4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소 3개를 3번 돌리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원소 1개가 항등인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2가 3으로 간 경우였는데 4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죠. 2가 4로 가는 거죠.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것은 3은 안 되죠. 3은 2로 갈 수밖에 없고 4가 3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야 이제 항등이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2니까 자, 3이 2로 가고 3이 2로 가고 이제 대량 생산이죠. 4가 3으로 가고 4가 3으로 가고 똑같이 그 다음에 2가 4로 가죠. 2가 4로 2가 4로 자, 그런 거 확인해 봅니다. 지금 1은 1로 갔고 2는 2로 갔죠. 3은 3으로 갔고 4는 4로 갔죠. 원소 3개를 가지고 3번 돌렸더니 자기 자신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소 1개가 항등이니까 누가 항등할래? 그러면 1, 2, 3, 4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네 가지가 있죠. 경우가. 그 다음에 1이 항등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2가 3으로 가든지 2가 4로 가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2 해줘야 되니까 8가지가 있는 거죠. 원소 1개가 항등인 것은. 그 다음에 원소 0개가 항등인 거는 하나도 이제 항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3개가 예를 들어서 이 3개가 서로 막 돌아가지고 3번 만에 항등으로 갑니다. 이렇게 좀 전에 봤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는 지 혼자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 1개가 항등인 함수의 경우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 4개를 가지고 다시 항등으로 돌아가려면 4번을 해줘야 돼요. 3번을 합성해서는 짝이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0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항등함수로 돌아가는 함수는 몇 개냐 하면 처음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여덟 개, 그래서 아홉 개가 된다.